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슬로 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로와 딸들에게 왜 아들이 없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미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없어?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들 낳지 말래? 그 아들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답입니까? 현실은 딸만 다섯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아들이 없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합니다.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병 걸린 것에 대해서, 사기 당한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중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프게 상처가 있는데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왜라고 묻습니다. 왜 사기 당하는 거야? 왜 병에 걸린 거야? 왜 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냐고, 왜 저렇게 안 보이냐고, 왜? 그래서 죄를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아버지의 죄인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맹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 왜 사지가 없는 거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없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왜 없냐고 소금 뿌리는 자가 아니라 그를 돕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